대삼합육생칠팔구라는 구절을 보겠습니다. 해석해 보면 하나를 얻어서 깨친 위대한 진인이 육바라밀의 보살행과 합치되는 사랑과 자비를 여법하게 행하니 과거 칠불과 여덟째 부처와 아홉째 부처와 열번째 부처가 탄생하고 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대삼합육생칠팔구 사람이 하나를 얻으면 큰 사람이 되고 삼은 앞서 언급한 화삼이 가지고 있는 의미인 명인 또는 진인을 뜻합니다. 따라서 대삼은 하나를 얻어서 깨친 위대한 진인입니다. 이렇게 하나를 얻어서 깨친 사람은 이제 더 이상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고 자신의 출발점인 세상 속으로 돌아가는 하산을 하여 발길 닿는 곳마다 인연 있는 사람들에게 고통받는 윤회 시스템을 벗어나는 한 마음을 가르칩니다. 즉, 행복으로 인도하는 대승적 사랑과 자비를 실천하게 되는데 이것을 육도만행이라고 합니다. 육도만행은 자신의 출발점인 세상 속으로 돌아가 중생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몸소 실천하는 행위입니다. 여섯이라는 글자는 두 사람이 서로 어깨를 맞대고 포옹하는 모습을 닮아 있어서 인류가 돌아가야 할 곳, 즉 사랑으로 충만한 마음자리를 의미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미 깨달음의 경지에 들어가서 모든 고통에서 벗어난 사람이 실천하는 사랑과 자비는 육바라밀의 보살행과 합치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모든 인류가 돌아가야 할 곳으로서 고통 속에 있는 중생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고통 속에서 건져내는 사랑으로 충만한 마음을 여러 가지로 실천하는 육도만행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를 얻어 깨쳐서 육바라밀의 보살행과 합치되는 사랑과 자비를 여법하게 행하는 분은 천지인이 생겼다가 사라지는 129,600년 동안에 10분의 부처로 탄생하게 되므로 생칠팔구라고 하였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서 열이 빠진 것은 앞서 일적 십거에서 이미 10분의 부처를 언급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생칠팔구를 과거 칠불과 여덟째 부처와 아홉째 부처와 10번째 부처가 탄생하고로 해석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과거 일곱 부처란 인해에 사람이 생겨난 이래 이 지구촌에 오셔서 치세하신 부처님을 말합니다. 과거 일곱 부처에 관한 기록은 응급경에 나타나 있습니다. 응급경에 의하면 혼돈이 처음 열리고 10분의 부처님이 교화를 담당하게 되니 곧 칠불치세 삼불수원이라 묘회의 하늘에서 부처님이 내려와 세상을 교화하니
남방 적의불, 북방 생육자, 동방 갑산춘, 서방 유장경, 서북방 공곡불, 동남방 용야불, 동북방 개천불입니다. 7불치세 이후 3불수원이 있어 연등불이 여덟째 부처로 응운하니 이를 청양기 초해용화회라 하고 1500년간 천반을 담당하며 석가불이 아홉째 부처로 응운하여 홍양기 2회 용화회라 하니 천반을 3000년간 담당하며 미륵불이 열 번째 부처로 응운하니 이를 백양기라 하고 1만 800년을 담당하니 미회에 그 수가 다하여 열 부처의 치세가 원만히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내용의 기록이 보이는데 이를 도표로 그려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천지가 개벽한 이래로 혼돈에 이르기까지가 12만 9600년 곧 12회가 됩니다. 12회는 자해에서 해외까지인데 1회는 1만 800년입니다. 앞후 6회는 무에서 유로 들어가고 뒤의 6회는 유에서 무로 돌아갑니다. 이것은 1년의 춘, 하, 추, 동과 같고 하루, 낮, 밤과 같습니다. 하루, 낮, 밤으로 보면 육시는 사람이 있고 육시는 사람이 없습니다. 사계절로 보면 봄에는 낳고 여름에는 기르며 가을에는 거두고 겨울에는 갈무리 하므로 하늘은 자해에서 열리고 땅은 축해에서 열리며 사람은 인해에 생겨납니다. 인회는 봄으로써 만물이 생겨나는 발동기이지만 추수할 때가 되면 천도가 하강하여 널리 원령을 거두어 무국이치어 하늘로 돌아갑니다. 이것은 음양의 기운이 순환하여 삼라만상이 생성 소멸되는 천기이며 우주 원리입니다. 대저 나무에는 뿌리가 있고 물에는 근원이 있음과 같이 우주 근본 씨앗인 도를 전하게 된 데에는 그 유래가 있습니다. 태고의 음양이 나누어지지 아니하고 소리와 냄새가 없어서 무엇이라고 이름 붙일 수 없는 혼연한 하나의 덩어리가 있었으니 이 선천의 원시 상태를 혼돈이라 합니다. 이 무국이 처음으로 열리어 천지가 비로소 정해지니 곧 자해의 하늘이 열리고 축해의 땅이 열리며 인회의 사람이 생겨났습니다. 이 인회 때에 원령이 세상에 떨어져 사람의 뿌리가 심어졌습니다. 이 시기는 숲이 무성한 가운데
짐승들이 출몰하는 때로서 사람과 짐승의 분간이 없었고 동굴에 거처하였으니 세상이 다스려지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비록 살고 있었다 해도 없는 것과 같았으므로 사람들이 모여 사는 문명 세계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묘해가 되어서는 하늘에서 성인을 내려 보내시어 세상을 다스렸는데 곧 상제께서 원령들을 세상에 내려 보내시고 칠불치세와 삼불수원을 정해 놓으신 것입니다. 묘해에 이르러 초불이 남방에 강생하니 적의불이라 하였고 중생의 영 중에서 가장 영특하였습니다. 이때는 사람과 짐승이 구분되지 않았던 시기로서 머리에는 뿔이 나고 몸에는 털이 나 있었으며 풀로서 음식을 삼았고 언어는 있었으나 문자가 없었습니다. 이에 적의 불은 세상 사람들을 교화하고 상과 섬을 개발하였으며 6천년 동안 천반을 맡았습니다. 이 불은 북방에 강생하니 생육자 또는 생육불이라 하였습니다. 북방은 곤지에 속하였으므로 생육하는 일을 맡았는데 이때는 사람과 짐승이 나뉘어 살았던 시기로서 양육하는 일을 지도하였고 굴을 파서 그 속에서 살게 하였습니다. 진회에 이를 때까지 4,800년 동안 천반을 맡았습니다. 진회가 되니 삼불이 동방에 강생하여 갑삼춘 또는 갑삼불이라 하였습니다. 삼춘은 퍽 따뜻하며 동방은 따뜻한 기운이 많아 세상을 다스리고 백성을 가르치되 풀과 나무를 배양하여 수풀을 이루게 하고 나무를 서로 비벼 문질러서 불을 얻게 하며 나뭇잎으로 옷 입게 하여 염치 이름을 명케 하였습니다. 3720년 동안 천반을 맡았습니다. 사불은 서방에 강생하니 유장경 또는 유장불이라 하였습니다. 이는 서방 경신 금을 취하여 얻은 이름입니다. 세상을 다스리고 백성을 교화하여 땅을 일구고 밭을 경작하게 하였는데 백성들에게 언어를 가르쳐 교화시키는 것을 종지로 삼았습니다. 사회에 이를 때까지 7,080년 동안 천반을 맡았습니다. 사회가 되니 오불이 서북방에 강생하여 공곡신 또는 공곡불이라 하였습니다. 서북쪽은 산골짜기가 많고 하늘이 황량하여 텅 비어 있었으므로 세상을 다스리고 백성을 가르치되 산을 개척하여 돌을 드러내고 황무지를 수리 보충하여 황량하고 허전한 하늘을 메우게 하였습니다. 5284년 동안 천반을 맡았습니다. 육불은 동남방에 강생하니 용야시 또는 용야불이라 하였는데 용의 머리에 사람의 몸을 하고 있었습니다.
동남쪽은 물이 많아 물을 다스려 백성을 교화하였으니 도랑과 개천 그리고 강을 개척하여 물을 순조로이 바다로 돌아가게 하였으므로 강과 호수, 바다, 하천 등이 구분되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오해에 이를 때까지 5516년 동안 천반을 맡았습니다. 오해가 되어 칠불이 동북방에 강생하니 개천불이라 하였습니다. 동북은 하늘에 연접하여 있는 까닭에 이를 취하여 개천 입극이라 하였습니다. 동북방은 창 기운이 많아서 교화할 사람이 없었으므로 개천불은 천지를 관측하여 천지의 음양이 무극에서 나뉘어 생긴 것임을 알았고 태극의 기운이 음양을 변화해 낸다는 것과 무극이 태극의 모체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때는 아직 팔계가 그려지지 않았으니 그것은 천지 운행 도수가 부족했기 때문이었습니다. 5800년 동안 천반을 맡았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중국 산서의 대동부 분양 효우현에 있는 대상사와 마장 영촌에 있는 칠불사가 충분히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사람들은 짐승과 같은 얼굴을 지녔으나 부처님과 같은 순수하고 착한 마음이어서 성품이 상천과 통하였습니다. 그리고 돈은 신불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본래 밝은 성품이 점차 물욕에 가려지고 혼미해져서 사람들이 무상한 홍진사바 세계를 탐내어 연연하게 되자 상천에서 성인을 세상에 내려보내어 교화를 열었으니 지금으로부터 약 5000년 전 보키시께서 중원에 출현하여 대리불로 내려와 제왕으로 백성을 다스렸습니다. 보키시는 하늘에서 보여준 용마 화도로 인해 위로는 하늘의 법칙을 본받고 아래로는 땅의 이치를 관찰해서 최초로 팔계를 그려내어 천도의 오묘함을 나타내었으니 이것이 도가 내려온 시초가 됩니다. 뒤를 이어 요, 순, 우, 당, 문, 무, 주공, 노자, 공자, 증자, 차사, 맹자 및 석가, 가섭 이후 동토 16대 유조와 17대 로조, 18대 궁장 자계조에 이르기까지 면면히 이어져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칠불 이후에는 삼불께서 수원하게 되었습니다. 연등 부처는 여덟째 부처로서 운에 응하여 출세 수원하니 이때가 청양기입니다. 임금과 재상에게 도를 전하여 법을 천양하였으니 첫 번째 용화회이며 1500년 동안 천반을 맡았습니다. 주목왕 52년에까지 이릅니다. 석가불은 아홉째 부처로서 운에 응하여 출세 수원하니 이때가 홍양기입니다. 스님과 선비 가문에 도가 전해져 상천을
대신해서 위로는 제왕에서부터 아래로는 서민들의 이르기까지 다 교화하였으니 두 번째 용화회이며 3000년 동안 천반을 맡았습니다. 무극이 천지 만물을 생하고 화육하기 시작하여 12만 9600년에 한 번의 일원을 마치게 되는데 매회마다 기상의 변천으로 인하여 수기의 거분이 있게 되며 자해 개천 이래 지금까지 약 6만여 년을 지나오는 사이에 3기의 거분이 있는 것입니다. 매 기마다에는 도와 겁이 아울러 강세하게 되며 도가 광대해지면 겁이 소멸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도를 권하여 세상 사람들을 구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도로 말미암아 생존하게 되고 도를 근본으로 성장하게 되는데 만일 사람이 도를 쫓아 행하지 아니하면 반드시 거분이 생깁니다. 도에서 이탈하여 나간 즉 겁살이 있고 도에 합한 즉 겁살에 있지 아니하니 겁살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것이 아니라 사람이 겁살에서 벗어나는 길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인해로부터 사람이 생겨나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원자들이 나서는 죽고 죽어서는 나고 하는 과정에서 이 홍진사바 세계에서 헛되이 영화를 탐내고 도모하여 본래 성령을 잃고 미혹하여 어느 곳을 쫓아서 온 곳을 알지 못하니 다시 길을 찾아서 돌아가는 것을 알지 못하고 더욱 미매하여 세간 풍속이 쇠미하고 인심의 험악함이 극에 달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예전에는 없던 대겁을 이루게 되니 이를 삼기 말겁이라 합니다. 이때 안타깝게도 불교에서는 묘도의 시민을 잃어버리고 도교에서는 금단구결을 잃어버리고 유교에서는 성리신법을 잃어버리니 이제 다시금 그 참되고 바른 법을 얻어 고통의 윤회 시스템을 벗어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진전을 얻게 되는 날 반드시 유, 불, 선, 삼교를 같이 닦아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즉 유가의 예의를 행하고 도가의 공부를 사용하고 불가의 계행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작게 쓰면 연년 익수하고 크게 쓰면 가히 도를 밝혀 진을 이루게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여 행공 입덕하여야 할 것입니다. 미륵불은 열 번째 부처로서 운에 응하여 출세 수원하니 이때가 백양기입니다. 사항 보도의 문이 열려 서민에게 도가 전해지고 사람마다 마음을 밝혀 성품을 보게 되니 성인을 이루고 부처를 이루며 신선을 이루게 됩니다. 마음은 천지 자연의 이치와 하나 되어 그 밝기가 해 달과 같으며 가정을 가지고 있든 가정을 떠나 있든
천하가 한 가족이 되고 모든 나라가 한 마음이 되니 부처와 성현의 세계가 이루어집니다. 유교가 천양되는 세 번째 용화회이며 1만 800년 동안 천반을 맡았으며 미회의 도수가 다할 때까지 이르게 됩니다. 미회의 도수가 다 차고 신회에 이르면 사람이 없게 되니 천반을 거두고 시불 치세는 완전히 끝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열 번째 부처로서 미회의 운에 응하여 출세 수원하시는 미륵 부처는 언제 오시는가? 미래 불인 미륵 부처가 이 사바 세상에 오는 시기에 대한 자료를 부처의 말씀을 기록한 경전에서 찾아보면 일곱 가지가 설해져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 증일 아함경이나 화엄경, 법화경에 설해져 있는 삼천년설. 둘째, 보살 첫해경과 현우경에 설해져 있는 5억 76만년설. 셋째, 미륵하생경이나 일체지 광명선인경에 설해져 있는 56억 만년설. 넷째, 잡심론에 설해져 있는 56억 7천만년설. 다섯째, 정의경에 설해져 있는 57억 600만년설. 여섯째, 증일아함경과 현겁경, 현우경에 설해져 있는 인간수명 8만세설. 일곱째, 장아함경, 전륜성왕 수행경, 증아함 전륜경, 구사론에 설해져 있는 인간수명 84,000세설. 어느 설이건 각 유파의 스승으로부터 전승되어 내려오는 과정상의 이유와 계산하는 방식의 차이로 인하여 각 경전마다 표현의 차이점이 있고 구전으로 내려온 바를 모아 확인하는 결집의 과정이 있었지만 문자로 정립된 것은 불멸 후 200년 후의 일입니다. 이와 같이 미륵 부처가 이 세상에 오는 시기에 대한 일곱 가지의 설 가운데서 보다 합리적이고 보편 타당한 설이 어떠한 설인가를 잠시 살펴보기로 합시다. 5억 76만년 설을 비롯하여 56억 만년 설, 56억 7천만년 설, 57억 600만년 설, 인간수명 8만세 설, 인간수명 84,000세 설은 오늘날 인간의 의식세계에서 가늠될 수 있는 시간대가 아닙니다. 현재 주류 과학자들은 지구 나이를 45억, 46억 년으로 주장하고 있지만 일부 과학자는 4만 5만 년에 불과하다는 주장도 내놓고 있습니다. 따라서 석가 부처가 우리 인류에게 현재의 지구 나이보다 더 많은 까마득히 오랜 세월 동안을 미륵 부처가 오기만 기다리라는 희망을 주었다는 내용은 신빙성이 없습니다. 결국은 3천년 설이 더 설득력 있고 합당하다고 보아집니다. 이 3천년 설을 뒷받침하는 미륵 부처의 강세 시기에 관한 기록은 법화경에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나의 법이 정법과 상법과 말법의 시간대로 전개되는데 정법 천년 동안에는 스님들이 도를 잘 닦아서 수승한 근기 속에서 도를 통하는 사람이 많이 있을 것이요.
상법 천년 동안에는 나의 법은 좀 쇠퇴하지만 그래도 모양은 유지하게 될 것이요. 말법 천년 시대가 지나면 새로운 부처가 강세하시리니 그때 너희들은 그를 쫓게 되리라. 이 삼천년설에 입각하여 미륵 부처의 출현 시기를 알아보려면 우선 석가 부처의 탄생 시기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석가 부처의 탄생 연대는 몇 가지 설이 있습니다. 첫째는 전등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기록이 나옵니다. 중국 주나라 소왕 26년 4월 8일 돌연히 강물이 넘치고 땅이 진동하더니 하늘에 오색 광채가 서렸다. 이상이 여긴 왕이 점을 쳐보니 서쪽에 있는 어떤 나라에 성인이 태어날 징조라고 하였습니다. 그때 석가모니가 중인도 카필라성에서 태어났습니다. 또한 탄생 연대는 2년 차이가 나지만 주서 2기라는 책에 따르면 주소왕 24년 갑인년 4월 8일 강하 천지가 홀연히 팽창하고 우물이 모두 넘쳤는데 그날 밤 다섯 가지 색깔의 빛이 서쪽 하늘에서 빛났다. 왕이 태사 소유에게 이유를 물으니 성인이 서방에서 났기 때문이다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1962년까지 약 1600년간 계속 전등록에 근거한 이 북방불기설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둘째는 인도 마우리아 왕조의 제3대 왕인 아쇼카 왕의 즉위 연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인데 아쇼카 왕의 즉위 연대는 BC 268년 설이 유력합니다. 스리랑카의 역사서인 딥바 방사 등에 의하면 불멸 후 218년에 아쇼카 왕이 즉위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석가 부처는 BC 486년에 열반한 것이 됩니다. 따라서 석가 부처가 80년 살았다면 486 더하기 80 하여 탄생 연도는 BC 566년이 됩니다. 한편 스리랑카는 자국의 역사서를 기준으로 해서 아쇼카 왕의 즉위 연대를 BC 326년으로 보고 1956년을 불멸 2500년으로 계산해서 1956년에 불기 2500년을 축하하는 행사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1956년 11월 15일 네팔의 수도 카트만두에서 개최된 제4차 세계 불교 도우의회에서 마침내 각국의 통일적 불기 사용을 위해 보다 역사적 사실에 가까운 스리랑카의 역사서를 기준으로 한 이 남방불기를 사용하기로 의결함에 따라 현재 남방불교 국가들이 기념하는 불기는 이 남방불기서를 기준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이 회의에 한국 대표로 처음으로 참석했던 효봉, 동산, 청담 스님은 세계 각국의 대표들이 채택한 불기가 역사적인 사실에 가깝다고는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쓰고 있는 북방 불기와는 무려 483년의 차이가 나므로 귀국하여 이 문제를 논의하였습니다. 그러나 기존에 쓰고 있던 북방 불기에 대한 향수도 많았고 주체성 없이 남의 나라 불기를 따라갈 필요가 있느냐는 스님도 많았을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쓰고 있는 북방 불기도 경전의 근거에 의해서 사용했던 것이고 또 중국이나 일본도 북방 불기를 사용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남방 불기 사용에 관한 문제는 한동안 잠잠했습니다. 그러다가 1960년 중반 이후 동남아 불교 국가들과의 교류가 점차 활발해지면서 우리도 세계의 통일된 불기를 써야 하지 않느냐는 당위론이 우세하기 시작하여 1966년 8월 11일 조계종 임시 중앙총회에서 불기 연대 통일에 관한 안건을 토의하여 1967년 1월 1일부터 새로운 남방 불기를 사용하기로 한 것입니다. 당시 우리 불교계는 정통 불교의 법맥이 달마를 통해 넘어오는 과정을 보아 전등록에 기록된 북방 불기를 계속 사용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왕조 중심의 남방 불기를 채택하여 미륵 부처의 강세 시간대를 조작하는 우를 범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나라가 북방 불기를 사용했다는 증거는 오래된 사찰의 초석을 보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전등록에 기록된 주나라 소왕 26년을 기준하여 계산하면 1974년은 불기가 3001년이 되고 2019년은 불기 3046년이 됩니다. 따라서 현재는 이미 석갑을 3000년 법운이 다하여 지나갔고 인연 있는 모든 일반 서민들에게 법맥이 전승되는 자항보도의 미륵불 1만 800년 법운이 도래한 것입니다. 즉 오해의 도수가 다하고 미해로 교체되었으니 미해에서 신해 사이의 1만 800년 미륵불 시대가 된 것입니다. 미회에서 신해 사이의 1만 800년 미륵불 시대를 다른 말로 바꾸면 메시아 시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미륵불이라 할 때의 미륵이라는 말은 잘 알려져 있듯이 인도 범어 마이트레야의 한자 음역입니다. 마이트레야 어원은 미트라입니다. 미트라는 고대 인도나 이란, 페르시아, 로마 등지에서 고대의 절대적인 신으로 섬긴 광명신, 태양신의 이름으로 알려지고 있으므로 서양의 종교에서 구세주 뜻으로 쓰이는 메시아의 어원이 미륵과 동일한 어원인 미트라로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메시아 즉 구세주에 대한 어원이 같은 것은 동서양에서 제각기 기다리는 구세주가 하나라는 이야기도 됩니다. 따라서 미회에서 신회 사이의 1만 800년의 미륵불 시대는 바로 메시아 시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미륵 하생경에는 말법 시에는 하늘에 계시는 미륵불이 바다로 에워싸인 동방의 나라에 강세하리니 그때는 기후가 고르고 사시가 조화되며 여러 가지 병환이 없어지고 인심이 후하여 다 한뜻이 되는 세상이 열리니 이는 곧 우주 질서가 개벽이 되는 말법시에 이루어질 미륵불의 출세 소식이로다 라고 전하고 있으며 온효대사의 아들이자 신라 때 일곱 성인의 한 사람이었던 설총은
설총결에서 미륵존불께서 이 땅에 강세하시리라는 구원 후 소식을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한양지운 과거제의 용화세존 말대례라. 한양의 운수가 끝날 무렵 용화세존이 오시리라. 이를 알리기라도 하듯이 현재 우리나라 곳곳에서는 3000년 만에 한 번씩 꽃을 피운다는 우단바라 꽃이 피어나고 있습니다. 석가불 열반 이후 우단바라 꽃이 피었다는 기록은 한 곳도 없습니다. 그런데 불기 3000년 만에 우단바라가 핀다는 전설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현실화되었다는 것입니다. 무량수경에도 우단바라가 사람의 눈에 띄는 것은 상서로운 일이 생길 징조이다 라고 합니다. 우연의 일치인지는 몰라도 격암유록과 정감록 등 비결서에도 진사성인출이라고 하였는데 성인이 우리나라에 출현한 시기도 역시 1977년 바로 정사년이었습니다. 과학자들은 우단바라는 풀 잠자리 아래 불가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렇다 해도 한국 불교 사전에는 풀의 잠자리의 알이 붙은 것이 우단바라라고 정의한다 라고 되어 있고 동화 한한 사전에도 풀 잠자리의 알이 우단바라라고 되어 있으므로 풀 잠자리 알이 불교에서 얘기하는 우단바라와 다르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들은 인류가 이 땅에 살기 시작한 이후부터 지금까지 경험한 무수한 어부 유전자를 후손들을 통해 물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머릿속 뇌세포의 뇌련에는 수만 년 동안 지속된 인류 집단 경험, 전생의 업, 한 인간이 태어나 겪은 유년기와 청년기 등의 수많은 체험과 기억들이 저장되어 있는데 이것이 아리아식입니다. 따라서 과거 일곱 부처와 삼부를 합친 열 분의 부처는 인류가 수만 년 동안 생사를 거듭하면서 겪은 수많은 체험과 기억들이 저장된 잠재의식 속에 내재되어 있는 진실하여 변함없는 진여불성이자 열애장인 한 마음을 여실히 드러내 보여주고 중생들로 하여금 청정한 진여자성의 세계를 깨달아 들어가게 하는 가르침을 설하여 치세 수원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과거 일곱 부처와 삼불이 인연 있는 사람들에게 고통받는 윤회 시스템을 벗어나는 한 마음을 가르쳐서 중생들을 행복으로 인도하는 사랑과 자비를 실천한다는 것입니다.